에너지여 말이여. 한 행태가 다른 행태로 변화할 수 있으며 말이여. 또한 질량도 에너지로 변화할 수도 있고 말이지. 이것과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 아까 내가 잠 그 소리예요.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자꾸 듣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에너지가 한 행태로 다른 행태로 변화할 수도 할 수 있고 말이야. 또한 질량도 에너지로 변화할 수도 있고 반대도 된다고 말이야. 반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성립되는데, 그러지만은 전 질량과 에너지는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야. 아무리 에너지가 질량을 변환하고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하고 에너지가 에너지로 변환하고 하더라 해도 말이야, 그 전 질량 전체와 에너지는 말이야 일정하여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서로서로 모양만 달리했다 뿐이지 말이지 근본 에너지나 질량은 진계함이 없더라. 부징불개입니다. 이 말입니다. 연자 그 물리화이란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것도 한국말로 다 번역이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볼 때 말이야, 에너지가 즉 질량이고 질량이 에너지인 동시에 말이지 여한 변화 일반시도록 해도 그것도 진계함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설명되시라고 믿습니다. 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이제 설명을 갖다가 아마 가능히 이해하기 좋을 것이에요. 그래야 또 갖다 놨어. 어떤 반응의 총 질량은 말이야, 어떤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 질량으로 변환시키든지 질량을 에너지 변환시키든지 간에 말이야, 그 간에 말이야 어떤 반응의 총 질량은 말이야 화학 변화 전후에 있어서 말이야, 그 화학적 변화를 갖다 자꾸 시키거든, 시키는데, 그 전후에 있어서 말이지, 변화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이제 총 질량은 말이지, 언제든지 여한 변동을 일반시도록 해도, 부분적으로든지, 전체로 변화를 일반시도록 해도, 그 근본은 조금 더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환원하면, 화학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의 물질의 손실 또는 취득이 동반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야. 어떠한 화학 변화가 있다 해도 이것은 말이야, 그 물질에 손실이든지 없어지든지 또한 취득 따로 다시 생기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은 말하면은 말이지 화학 반응이 있었다고 해서 말이지 어떠한 화학 반응을 일반시더라도 그 말이에요. 그것에 물질의 손실 또는 취득이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아무리 이제 변화를 일반시더라 해도 말이야, 변화를 일반시더라 해도 이제 물질의 손실, 일단 이제 취득은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 진계미 없다. 생멸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새롭게 창조되지도 않고 말이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물질이 다시 새롭게 말이야. 다시 뭘 갖다 만들어지지도 않고 또한 소멸되지도 않은 때문이다 말이야. 언제든지 불생불멸이지 말이지. 다시 물질을 갖다 뭘 만들었던가, 에너지든가 물질을 만들었던가. 또한 그걸 갖다 없앨 수는 없다고 말이야. 언제든지 상주불멸이야. 불생불멸 그대로다고 말이야. 불생불멸이고 부징불개임 그대로더라 이겁니다. 질량과 에너지 간은 말이지 당량적인 관계를 가졌단 말이야. 즉 말하자면은 질량이나 당량적인 관계를 가졌단 말은 전체로 서로서로 말하자면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저기 전환시킬 수도 질량을 전환시킬 수인데 그 진계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 말한 겁니다. 즉 여러 형태로 에너지를 내버렸거나 또는 받아들였다면 말이지 열구 에너지거든 형태로 에너지를 갖다 내버렸거나 달리를 갖다 버렸거나 말이지 또는 만되면 달리 열 형태를 또 에너지를 갖다 들어 이제 증가를 시켰거든. 증가를 시켰다 그렇게 했다면은 그때는 질량이 그만큼씩 이래 벌어졌거나 말이야 얻어지게 된다고 말이야. 그때는 왜냐면은 에너지의 증감에 따라서 말이야 질량도 진계임이 된다고 말이야. 언제든지 이건 서로서로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이 에너지지 말이지 에너지지 달리 말하자면은 물건을 다시 만들거나 조금이라도 손실시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질량과 에너지의 당량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된단 말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질량과 에너지의 서로서로 관계는 어찌 되냐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현되느냐, 이 골렘시라고 하는 이제 저게 방식으로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어제도 이제 내가 자세히 설명했고 말이지 앞에 그걸 갖다가 이제 보도록 해야 이제 대강 진지에 있을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자연계에 있어서 말이지 자연계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근본 요소는 말이지 에너지와 질량 두 가지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아니고 말이가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이 에너지에서 어떠한 말이지면 변화 일반시도 말이지 그것은 부징불개미고 불생불멸 그대로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이제 그 물리화학이라고 한 이제 미국에서 나온 학자들 맺는 차이 있어요.
에너지는 변화는 하나, 에너지라고 하면 의료에 만들면 이제 질량에 따라갑니다. 에너지, 질량, 질량,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는 변화는 하나, 증감은 없다고 말이야. 에너지를 갖다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단 말이야.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단 말이야. 우주간, 우주간에 말이지. 이 우주간에, 광대무비란 우주간에 어떠한 변화가 생멸될지언정, 어떠한 변화가 이제 생주이멸이 설사, 일어난다고, 그리 본다고 말이야. 생멸될지언정, 우주의 총 에너지 양은 말이야. 불멸한단 말이야. 조금도 징계미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만들면은 대바다에 이제 파도에 비하면 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큰 우디 대바다에 말이지. 파도가 일나가 있고 이리 변환하고 저리 변환하고 아무리 천분만 변하더라 해도 말이야. 전 바다 물을 만들면 그 조금 더 징계미 없다고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야. 이 우주에 있는 꽉 차있는 에너지 질량이 관계 말이지.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 해도 말이지. 어떠한 바람으로서 어떠한 인연으로서 말이지. 변화가 있더라 해도 그거는 불멸이단 말이야. 연대의 불생불멸이다 이겁니다. 바다에 어떻게 바람이 일나가 있고 아무리 파도가 만들면 천변만날 하더라 해도 말이야. 바다 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화가 있거든. 전제든지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계명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말이야. 우주의 에너지 원 총량은 말이지. 영원히 여분이 더 여분이 소멸되지도 않고 말이야. 영원토록 말이야. 더 조금이라도 없앨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없고 생성되지도 않는단 말이야. 이걸 갖다 조금이라도 만들면 더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언제인지 그 물건이 이리저리 자꾸 변화를 일부씩 뿐이지 말이지. 불생불멸이더라 그입니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과한적이며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서로 말하자면은 변화해야 된다 이 말이야. 교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가 있고 질량을 만들 수 있고 질량 에너지 만들 수 있고 서로서로 교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 혹은 에너지가 소멸되면 소멸된 양만큼 한 에너지 혹은 물질이 생성된다. 아까 안에 그 소리라요. 물질이라 칸지 에너지라 칸지 소멸되면 소멸된 만큼만 되면 또 물질도 이제 생성이 된다 그 말이야. 서로서로 이제 에너지도 생성이 되고 서로서로만 되면은 변할 뿐이지 말이지 그 증감 없다. 네, 이 말을 갖다가 의미한 겁니다. 금일 양법칙은 말이야. 서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고 말이지 융합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고전물리에서는 에너지 보존법칙이나 질량불멸의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 했지만은 말이지 근본에 있어서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이 에너지 때문에 말이지 지금 와서는 그걸 구별할 필요 없이 말이야 등가 원리로 가지고 융합되어 있다 완전히 융합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미래 영원히 말이야 소멸됨이 없이 보존될 것이다 말이야. 그래 이제 이것이 확실하니 마치 말이지 이 근본이 말이지 확실하니 마치 우주는 영원토록 말이지 영원토록 소멸될 상주불멸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일반 역해라칸데요. 한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질량과 에너지와는 말이지 또 이제 자꾸 그 소리를 그 소리를 대풀하는 것 같지만은 말이지 대풀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요새 그 원자 물리학의 근본 공리고 말이지 근본 이제 원리고 말이지 따라서 이것을 이제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런 자료가 풍부한 게 있어야 되지 한 가지 두 가지가 있거나 혹 오해가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갖다 놓은 것이에요. 질량과 에너지와는 근본적으로 말이야 틀린 양이 아니고 말이지 아까 얘기한 게거든. 질량도 에너지의 일종이라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이야. 즉 질량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질량이기 때문에 말이지 달리 생각하지 말고 말이지 그만 한 종류로 묘리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입니다. 이 equal mc라 하는 말이지 이 공식은 말이지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말이야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 즉 등가 원리이단 말이야. 원자핵의 인공 변환이 실시됨에 따라 말이지 이 원자핵이란 말이지 핵에 대한 이제 인공 변환 이제 분열을 시키든지 융합을 시키든지 말이야 전질량 에너지로 전 에너지와 질량으로 변환하듯이 간에 인공 변환에 완전히 성공을 했거든. 따라 실제로 말이야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고 또한 반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말이지 실제로 이제 질량 에너지 변환하고 또 반대로 또 에너지 질량으로 변하는 것이 완전히 확인되었단 말이야. 질량도 에너지의 총합 속에 포함하여서 그래서 만들면은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되는 것이 밝혔단 말이야. 그전에는 한 가지로 여기 독립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말이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난 한물경이거든. 한물경이지만 따로 말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분리해서는 실험이 안 되고 말이야. 이론이 성립 안 되고 사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질량을 말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에너지를 말할 때는 질량이 들어가게 돼서 말이야.
그 질량도 말이지 에너지 속에 에너지 총합 속에 포함돼서만 모든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 이것입니다. 아까 말한 걸 그대로 또 다시 이제 설명한 것이요. 그리하여 말이요 에너지로 변화하는 말이요 막대한 변화가 말이요 에너지로 변화 막대한 변화가 원자 에너지 이용의 길을 개척한 것이단 말이요. 그것이 요새 원자력 지금 안 되면은 그 이제 로켓 공해이라든가 원자탄 수소탄이라든가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근본적으로 개척한 것이 말이지. 이 공식이고 이 실험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성립되어 있다. 이제 과학자 세전에 있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쌍생성이라는 거 나오는데 요건 쌍생성이라는 것은 말이야 부분적인 융합이나 부분적인 핵융합이나 부분적인 핵분열로 아니고 이것은 실제 근본적으로 말이지 에너지를 갖고 질량을 갖다가 완전히 전환시키고 질량을 갖고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시킬 때 반드시 쌍생이란 말이야 쌍성 어찌 쌍생이냐면 말이지 쌍생이냐면은 에너지를 갖고 질량을 갖다가 변환시킬 때는 말이야 반드시 이 저게 음전자 양전자식으로 말이야 쌍쌍으로 모든 것이 성립되고 말이야 모든 새로운 이제 나 새로 생기지고 이것이 소멸될 때도 말이야 두 가지를 합해서만은 완전히 소멸이 되지 말이야 한 가지를 합해가면 소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쌍생 생멸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이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할 때든지 질량 에너지로 전환할 때든지 간에 말이지 쌍생 생멸을 한다고 말이야 결국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할 때는 에너지는 없어지고 질량이 생기는 거고 질량 에너지로 전환할 때는 질량은 없어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거든 그 이제 서로 이제 쌍생 생멸한단 말이야 그러한데 그 서로서로 전환할 때 반드시 쌍쌍으로 생멸해 없어지고 또 생성이 된다고 말이야 전환한다 그 말입니다.